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47번째 시간. 오늘은 유대인의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득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내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 유대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좋지 못한데 여러분들 지금 양해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유대인들의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선교사분들이나 이 이스라엘에 관한 연구자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마디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보려면 요한복음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제시해주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 이스라엘에 관해서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개절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로 기록되는 사도행전에서도 그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어떻게 예수를 거부하고 있고 그 현상에 관한 사도 요한의 해석이 이 요한복음 속에 곁들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일단은 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 구원의 원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3개장에 걸쳐서 살펴보면, 일단은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일단의 복음의 문이 막혔고, 또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이 로마서에 등장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 소위 말해서 대체신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다만 우리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실질적인 그 이스라엘의 자리를 우리 이방인들이 대신하고 있다라는 시각으로 보지만, 로마서 11장을 잘 보면 하나님은 한쪽을 부른 것이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의 복음의 문을 막았다가 그것이 다시 이방인들로 왔다가 이방인들 충만소가 차게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 정확한 이유와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된 그 현장, 자,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가, 어떤 논리와 어떤 이유로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AD 뭐 90년경 전후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넓은 눈과 아주 축적된 그 복음의 어떤 영감의 어떤 그 축적된 것이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나 말씀을 넘어서서 이 복음의 원리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제공해주는 아주 아주 귀중한 그런 것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봐보면 제일 첫째,
이렇게 많은 표적에도 저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공부할 때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더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과 선재성, 그분의 신성과 선재성에 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못하였다고 우리한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거부하였고 어떻게 깨닫지 못하였고 어떻게 영접지 못하였는가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당장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가면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소위 말하는 일곱 가지 이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기사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까지 그 2장에서 11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이 이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이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관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또 중간중간에 또 성경에 언급되는 여러 가지 인물을 통해서 그들과 담아 그들과 대화 속에서 또한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2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라는 말을 하셨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12장에 봐보면 특별히 이 요한복음 12장에 봐보면 바로 헬라인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헬라인들과의 담화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과의 담화,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고 모세율법에서 배운 적 있는 이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그 헬라판 유대인, 다시 말해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일하게 전해진 상태에서 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표적과 이적의 소문을 듣고 관심 있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했을 정도였던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곱 가지 이적을 다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일곱 가지 이적과 일곱 가지 자기선을 다 소개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사건을 총칭해서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저희가 믿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믿지 아니했는가를 이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에 누게 나타난다니까. 자,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바로 당시에는 이제 이사야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말씀이었으나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결을 시켜서 바로 이 시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날까요? 주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일곱 가지 이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쪽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 자, 이렇게 예언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9절에서 이제 정확하게 요한은 설명합니다. 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자, 이 유대 백성들이 믿지 못한 이유를 다시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제 눈을 멀게 하고 제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시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눈과 귀를 닫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으로 저희로 하여금 마음으로 완고하게 하셔가지고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못 믿게끔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못 믿게끔 이것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잠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이고 앞으로도 저는 이 사역에 동참할 거예요. 은사중지설, 하나님의 능력의 시대는 초대교회에 한정하고 열두 제자에 한정하고 지금은 그런 것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에 관한 저는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아니, 제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이 그런 분들한테 도전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피상적으로 봐보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 아까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도 저희가 믿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표적과 기사는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이 다른 쪽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 진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기사나 표적이나 이쟁이나 이런 것이 이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의 본질이 흐르기 쉽다라는 이유인데 그 이유가 요한복음을 보라. 이렇게 귀중한 이적. 아니,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적. 도저히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적.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적만을 골라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못 믿었다. 자, 이래도 기사와 표적이 중요하다고 말할 것인가? 라고 도전할 수 있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맞고 어떤 기사와 표적주를 따라가면 신앙의 잘못인들이 흐를 수 있고 그건 얼마든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정말로 세게 들어야 되는 얘기고 그건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에서 표현된 표적은 달라요. 이건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이에요. 사인. 미러클과 사인의 차이점은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사인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예수께서 직접 행하셨고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던 게 이게 사인이에요. 단순한 이적하고는 달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못 믿었으니까 이적에 불필요하다고 말한 게 겉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의 요한복음을 한 면만 본 거지 본질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이 실패로 끝났고 또 실패였던 이 기적을 무려 7개나 기록을 해가지고 2장에서 11장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고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표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 자, 마태마가 누가는 반응을 없습니다. 그냥 그 표적만 기록해놨지 이 표적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일일이 그 표적 이후의 사실을 기록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에 봐보면 내가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이 표적이 얼마든지 더 있으나
이 기록한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이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다며야 실패했다고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록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말이 앞뒤가 맞질 않잖아요. 자, 사도 요한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의도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은 사도 요한에 대한 인식은 자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인식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우리 전에 공부 다 했죠. 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지금 예수님의 이적 이것이 아버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럴 때는 나를 믿지 아니해도 그 일은 믿어라. 예수님 행하고 있는 이 이적과 표적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체가 표적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표적을 보고라도 표적을 봐서라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믿지 못한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게 함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표적이 필요 없거나 표적이 문제가 있었거나 표적이 설득력 있거나 그게 아니고 사도 요한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닫아놨기 때문에 그들을 못 믿은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 믿은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읽을까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읽었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이유 때문에 못 믿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이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무용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들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어떤 한 사람 앞에 그 사람 앞에 당장 그 사람 앞에 죽은 자를 살린다 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혀있으면 절대로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있으면요 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천지가 개벽해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이 영혼의 구조 심성의 구조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표적 예수님의 기사 표적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 지금 소용없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비로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유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엉뚱한 이유로 예수님의 표적을 무시하고 폐말을 합니까? 나는 안 믿어도 좋으나 그 표적과 그 일은 믿으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까?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아까 우리 봤잖아요. 자, 38절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은 누구에 나타나에게 이게 이사야 53장 1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은 누구에 나타나나니까 이사야 5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53장은 우리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리라는 거.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자, 라고 그 말했던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이 예언. 자, 이 예언을 받고 이 예언이 바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배척당하고 버림당하고 찔리고 멸시당하여 죽을 것임을 예언한 그런 구조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에게서 들은 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일곱 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그들께 기적과 같이 예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표적을 상기하는 주의 팔, 이것도 역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제가 믿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 언급된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자, 41절입니다. 중요한 건 41절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우리 40절에서 인용해 놓고 사도 요한의 해석이 또 붙여집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딱 문자적으로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되지만 사도 요한은 그게 이사야 얘기다 이사야 얘기가 안 하는 얘기는 빼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빼고 이것은 이사야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해석이 절대로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도 이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 이 백성들한테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마태마가 누가는 어느 곳에서 이 예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용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피로에 의해서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설교를 할 때도 전혀 그 사실이 아닌데도 자기 어떤 그 의도하는 부분과 조금만 일치해도 그것을 끌어다가 얼마든지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예 문자적으로 이 이사 예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심으로써 이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이었음을 우리한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해주는 바가 뭡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곱 가지 이적이 실패한 이유는 실패한 이유를 굳이 성공하는 이유를 기록해도 모자랄 성경을 실패한 사건을 들어서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예언 자체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이유와 그 현장을 우리한테 일일이 보고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적에 문제가 있거나 이적 갖고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불가능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로마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1장에도 그 말이 나오죠. 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지금 누군가 말해서 예수를 못 깨닫고 못 믿게 하였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이제 다시 복음의 문은 다시 이스라엘로 건너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만 저와 여러분, 이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과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현장 앞에서 이적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의로 부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은 움직여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막았는데 끝내 이스라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역차별이잖아요. 하나님은 역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스라엘에 대한 역차별로 해석하고 그렇게 신학을 정립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결코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결코 누구에는 열고 누구에는 닫아놓고 자기가 닫아놓고 또는 자기가 열지 않는 이런 모순된 행동을 절대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해결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원 중에 믿는 자가 있었으나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수준이었다. 자, 41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서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드러나게 하지 말하지 못하니 자,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응?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일곱 가지 기적으로 1차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 봐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아들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요한복음 4장 53절 10장 42절 12장 11절 이런 구절에 봐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이 현상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린 걸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체포하기로 결단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로 이것들이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다면 왜 예수를 죽여요? 믿고 예수에게 쏠리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일종의 믿음의 현상도 일어났지만 이건 결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아셔야 돼요. 자, 마치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봐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돌밭에 뿌린 씨가 있고 그 길가에 뿌린 씨가 있고 돌밭에 뿌린 씨가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 밑에 뿌린 씨가 있고 옥토밭에 뿌린 씨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예 뿌리 자체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는 논의 대상이 못 되는 것이고 문제는 세 번째 이 가시떨기 나무 뿌리까지 내렸는데 가시로 햇빛을 막아서 기운이 막혀서 결국에는 내려진 뿌리가 말라서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는 이 세 번째 밭 수준의 믿음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나왔고 다 했지만 이 내려진 뿌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라서 결국은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고려 대상은 이 세 번째 밭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 믿음에 가는 사람들이 이 세 번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12장까지 왔잖아요. 이제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1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과 예언과 설명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줄 때 비로소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이 옥토밭으로 돌변해서 이제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다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을 변하거나 버리지 않는 아주 옥토밭 믿음으로 변할 수가 있게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오면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모세 율법 들어본 적도 없는 아주 쌩짜배기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 충만한 수가 차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면 이적을 보여줘도 안 믿고 그 앞에서 죽은 자를 살려줘도 안 믿던 이런 아주 완악한 유대인들도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열려서 언젠가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성령 시대가 열릴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역사할 것이다. 이분이 오면은 비로소 예수를 믿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에 도움이 없고서는 성령의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없고서는 기사와 표정이나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는 뭐예요? 이 시대는 보혜사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는 기사와 표정은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심지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역자들조차도 연복음에 대한 이해가 약하고 성령 역사의 원리와 성령 역사의 목적과 성령 역사의 여러 가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사들을 욕을 먹이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하였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그 장치가 성령 시대는 풀려서 그들도 예수를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우리 힘과 우리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도움으로 예수를 깨닫게 되어져서 굳건한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